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선수촌 37평형 아파트의 현관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이어서 거실까지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현관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현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슬림형 3연동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슬림형 3연동 도어지만 이 도어 자체에 약간의 이제 브라운 느낌이 나는 브라운 경을 넣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와 내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공간에 단절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 부분에서 너무 투명한 것보다는 약간 색깔을 넣어줬다라는 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연동 도어의 특징은 보시면 이렇게 도어를 열었을 때 맨 앞쪽에 있는 도어는 살짝 작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손잡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도어는 약간 작다 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림형 3연동 도어를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현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작은 공간이지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공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현관문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현관문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레이톤의 필름지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어서 거기에 다른 부속들, 뭐 도어 체크부터 도어 락 등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전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도어를 필름 작업할 때는 이 주변에 있는 문틀을 어떤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 뭐 도장, 필름, 도배지를 하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의 마감이 전체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현관까지 같이 페인트 작업을 해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색상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벽체 색상과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벽체 색깔과 도장 색깔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같은 경우는 상부나 하부 쪽을 보게 되시면 특별하게 이제 어떤 필러라고 하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고, 손잡이 없이 푸시풀 방식으로 현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열리는 형식의 도어를 적용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현관에서 그래도 들어왔을 때 사람의 맵시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전체 장을 넣어주고, 장에 보시면 상부 쪽에 간접 조명도 같이 시공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앉는 일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신발 신을 때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앉는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가방이나 이런 어떤 백 같은 걸 잠깐 올려놓고 신발 신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했고, 하부 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랍 형태로 해서 수납까지 최대한 극대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 보여지시는 이제 장을 보시면은 역시나 동일하게 푸시풀 방식으로 전체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최대한 전체를 다 수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어 재질은 패트 재질로 했고요. 무광 재질로 진행을 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없이 진행을 했고, 하부는 이쪽 면만,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 정면부에 있는 부분만 하부 띠움을 해서 간접 조명 넣어드리고, 거울 쪽 부분에서는 상부 조명으로 살짝 흘러내려가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명이 벽체, 바닥, 천정에서 다양하게 공간에서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개방감 있게 느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거실 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명을 많이 설치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명 계획에 있어서는 조명의 개수는 되도록 좀 줄이고 스탠드형 조명이나 뭐 어떤 펜던트 같은 조명을 좀 더 디자인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좀 더 많이 고객님들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천정 안에서 이렇게 약간 스포트라이트 형식으로 떨어지는 LED 조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체 천정 조명 같은 경우는 조도는 약간 어둡게 계획은 했지만 그래도 실제 책을 보거나 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계획을 했다. 이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벽체 보시면은 여기 히든도어 있는 이 형태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벽체가 전체적으로 도장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벽체라고 라인을 맞춰서 히든도어 형태로 벽체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도에 도장 마감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는 별도의 몰딩이 없이 천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몰딩의 형태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시면 바닥 역시 걸레바지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이 도장 자체가 하나의 그 마감재이기 때문에 이 마감재가 걸레바지 역할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도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몰딩 없이 마감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가 이제 확장을 했던 공간인데요. 공간 자체는 이제 공사 전 사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아시아선촌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벽체를 다 철거하고 나면 내부가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오른쪽 측면도 지금 사선져 있고, 나중에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도 굉장히 막 튀어나와 있고 내부가 좀 약간 지저분하거나 울퉁불퉁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선하려고 보시면 벽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작각으로 최대한 저희가 봤을 때 반듯하게 보일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벽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가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창호로 전체 교체 작업을 해서 유리 같은 경우 26mm로 굉장히 두꺼운 단열이 잘 되는 창호로 교체를 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요즘 워낙 뭐 KCC, LG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의 브랜드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그 창호 같은 거 교체할 때는 브랜드에 대한 약간 공부를 하셔서 선호하시는 브랜드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우승건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브랜드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어떤 브랜드가 고객님 상황에 맞는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창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주로 이제 KCC나 LG 제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스템 창호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건 창호 제품을 쓰고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천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 까지 매립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천정을 좀 돌려보면은 에어컨 이게 배관이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벽면에 조금은 튀어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쭉 깔끔하게 간접 조명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공간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조명 부분을 많이 사용해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 측면에 굉장히 큰 가벽이 있었는데요. 그 가벽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개방형 주방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거실 부분에서 약간 큰 6인용 식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보이는 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간단한 식사할 수 있을 정도 공간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현관과 거실 부분에 대한 디테일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영상이 그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차츰차츰 발전해서 고객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